지금은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최고의 금융 명문가지만 절대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홀로 자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대받는 유대인이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게토에서 시작됐습니다. 게토는 당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조그만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살게 했던 곳입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게토 모습을 보면 둥그런 성벽 바깥에 길쭉하게 뭔가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보여요. 마치 닭장처럼 아주 좁은 구역에 붙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게토에서 작은 고물상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탄생시킨 최초의 인물이자 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섯 아들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마이어의 부모는 아들이 워낙 뛰어나니 10살 때 랍비 학교에 보내요. 랍비는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양친이 모두 천연두로 사망하고 고아가 됩니다. 랍비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이 3년간의 랍비 교육은 그를 세계적 금융업자로 우뚝 서게 한 지혜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보를 그렇게 빠르게 교환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가나안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은 종교적 의문점이 생겼을 때 랍비들 간의 편지로 종교적 견해를 나누는 전통이 생겼어요. 이후 편지에는 상품 정보와 환시의 정보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묻고 같이 교환하고 이 정보를 필요한 유대인에게 랍비가 나누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곳곳에 유대인 네트워크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마야의 친구들 대부분이 랍비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정보가 빨랐던 거죠. 졸지에 소년가장이 된 마이어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하노버에 있는 오펜하임 은행에 취직해서 5년간 일하며 금융기법을 마스터하고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프랑크푸르트 게토로 돌아와요. 마이어가 자신의 생가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고 야, 로트칠드라고 불렀다. 이 말은 마이어에게 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번지가 정해지기 전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걸었다. 마이어의 조상들은 한때 유대인 거리에 번화가 끝자락에 살았는데 집 앞에 붉은 방패, 독일어로 로츠칠드 이 모양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마이어는 부모님이 하시던 고물상 앞에 붙은 이 붉은 방패 간판을 따서 로츠칠드, 영어식 발음으로는 로스차일드를 자신의 성으로 삼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입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이 큰 돈을 번 때는 워털루 전쟁 때입니다. 영국 프로이센 동맹군과 나폴레옹군은 워털루 전쟁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당시 런던 증권거래소는 워털루 전투의 결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 콘솔체 값은 떨어질 것이고 나폴레옹이 지면 영국 콘솔체 가격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었죠. 1815년 6월 18일 결전의 날입니다. 오후까지의 전황은 프랑스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쯤 프로이센 지원군 3만 명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결국 영국의 윌링턴 장군이 승리했고 정식 승전 공문은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세밀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서 윌링턴 부관이 직접 가지고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집안은 그보다 30시간 이전에 먼저 출발한 비둘기와 전용 쾌속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왕실보다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남보다 30시간 먼저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나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콘솔트에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탄 로스차일드는 달랐다. 그는 팔았다. 몽땅 내다 팔았다. 콘솔트 값은 끝없이 떨어졌다. 증권거래소에는 영국군이 패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콘솔트는 폭락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찰나에 나탄은 갑자기 다량의 채권다발을 홀값으로 사들였다. 잠시 후 승전 소식이 증권거래소에 날아들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다른 투자자들이 볼 때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통인 셈인데 저렇게 영국 주식과 채권을 파는 걸로 미루어 봐서 영국이 워털루 전쟁에서 졌구나 라고 이해하고 주식과 채권을 팔았죠. 그걸 로스차일드가 헐값에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오전에 액면가 1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액면가 5원으로 95%가 폭락했다는 걸 그거를 로스차일드가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이때 영국 채권의 62%가 로스차일드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이날 영국의 명문 재산가 대부분이 파산했죠. 이때를 빗대어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샀다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워털루 전투 직후의 로스차일드 이야기는 나치가 로스차일드 일가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화라는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을 연구했던 리얼 퍼거슨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좀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간 무수한 채권과 환거래를 거래하면서 한시라도 더 빠른 정보 획득을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랬던 나탄이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귀한 정보를 30시간 이전에 획득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진 데에는 로스차일드 일가에게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1806년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판로를 잇고 재고가 쌓인 수출 상품 가격이 폭락한 반면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 제품들이 수입이 안 되자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를 마이어의 셋째 아들 나탄이 가격이 폭락한 영국 제품들을 대량 구입해 밀수루트를 통해 유럽 대륙으로 공수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당시 나폴레옹과 싸우던 헬링턴 공작이 군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정부의 금괴를 모두 팔았는데 정부는 그 금을 포르투갈에 있는 웰링턴 공작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금괴 운송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프랑스를 거쳐 운송했다. 그 일은 내 일생 최고의 사업이었다. 나탄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뚫었을까요? 비밀은 평저선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배들은 밑바닥이 뾰족한 유선형의 배인 첨저선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배는 속도가 빠른 대신 접안 시설이 없는 곳에는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나탄은 덴마크 해안으로 밀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덴마크 해안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바덴 갯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이런 큰 갯벌은 서해 갯벌과 바덴 갯벌뿐입니다. 그런데 배 밑바닥이 뾰족한 유선형의 첨저선은 갯벌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타고 깜깜한 밤에 밀수품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거북선도 이 평저선인데 때문에 울동목 같은 물살이 빠른 곳에서 또 외선에 비해 안정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360도 돌아가며 함포 사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밀수를 단속해야 할 당국도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일반 배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갯벌을 통해 밀수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탄은 이 밀수 루트로
상품과 화폐도 보냈습니다. 암암리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품과 자금의 빠른 수송으로 유명해졌고 영국군은 나탄에게 군자금 수송을 맡겼습니다. 대륙 봉쇄령 때 금 밀수를 해본 사람은 나탄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나폴레옹은 군자금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금융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금융전쟁에서 이미 패했던 것입니다. 후에 나폴레옹은 유럽에는 오직 하나의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로스차일드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문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건국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1881년 러시아에서는 국왕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당합니다. 조사 결과 암살범이 유대인 처녀의 집에서 지폐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유대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때 23만 명의 유대인이 서유럽으로 망명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대인 학살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프랑스에 살고 있던 존경받던 대랍비 사도칸과 러시아 랍비 사무엘이 에드몽 로스차일드를 찾아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에드몽 로스차일드는 마이어 암셀의 다섯 아들 중 프랑스를 맡았던 막내 제임스의 아들입니다. 즉 마이어에게 손자죠. 에드몽은 은행 일을 형들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시오니즘 운동에 뛰어드는데 시오니즘은 고대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대 민족주의 운동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에드몽은 건국 66년 전인 1882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용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사이먼 샤머 교수가 쓴 책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토의 80% 이상이 에드몽이 사준 땅이었다고 합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로스차일드 일가의 승승장구는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이 시작되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요.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가의 수장이자 유대인 자본가의 전형이었던 그는 히틀러 총통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왜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는 것일까? 왜 그토록 위험한 지역에 남아 표적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일까? 이유는 그가 오스트리아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었다. 일가의 수장인 루이스는 오스트리아가 주목하는 대상이었다. 결국 히틀러의 직접 영향권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로스차일드 일가는 게스타포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히틀러 쪽에서는 루이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엄청난 보석금을 요구하는데요. 독일 제국에서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가의 모든 잔존 자산,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최대의 철, 석탄, 광산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몸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유럽 내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나서서 구명운동을 한 덕분에 오스트리아 내 로스차일드 일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추방됩니다. 이후 그는 나치를 피해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요. 프랑스가 나치에 정복되자 프랑스 라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에드몽 등 프랑스 로스차일드 일가도 국적이 박탈된 채 맨몸으로 추방당합니다. 프랑스 로스차일드 어머니 쪽 가문은 대부분 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후 나치에게 큰 변을 당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2차 대전 이후 철저히 베일 뒤로 숨는데요. 그들은 은행과 본사 건물 외부에는 명패조차 달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이웃 가문의 자산은 비밀주의에 가려져 아무도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을 기본으로 석유,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레저산업, 백화점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 와인인 무통 와인 역시 로스차일드 가문 소유고요. 거대 유대계 자본의 배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200년 동안 간직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 밑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콩코디아, 라틴어로 협력이라는 뜻인데요. 정보 인맥, 기회 활용, 단결력,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문 내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자기만 잘 되겠다고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은 속도는 빠를지언정 언젠가는 힘이 떨어지며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뛰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러한 협력 정신을 절대 잊지 말고 혼자보다는 다 같이 살아가는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